이세돌 9단의 은퇴 대국으로 유명해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한돌은 국내 대표 ICT 기업 NHN의 개발품입니다. 이 NHN이 최초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그것도 지방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주요 행사인 기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유명 ICT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경남도의 러브콜에 NHN이 응한 셈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NHN은 이세돌 9단과 은퇴 대국을 치른 바둑 AI 한도를 만든 기업입니다. AI 선도 기업으로 간편 결제 같은 ICT 기반의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NHN이 경남에서 ICT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이 3회째인데 서울이 아닌 지방 개최는 처음입니다.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분들이 지역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꼭 만들어져야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계기로 NHN의 경남 유치가 가시화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창원 산단의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AI 연구와 사업화 등이 논의 중입니다. 제조업을 IT 기업과 융합하는 융합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기반으로 뭐 사실 자동화하거나 AI 기반으로 서비스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생각이어서요. 경남은 최근 ICT 대표 기업인 삼성 SDS와 다쏘 시스템을 유치했습니다. NHN까지 경남에 오게 되면 ICT 저변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제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창원 국가 산단은 그것 자체로는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뛰어넘는 제조 혁신을 위해서는 ICT 융합이 절실하고. 경남도는 ICT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